선생님 생각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계 지리가 되게 핫해요. 얼마 전에도 예체능하는 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요즘에 예체능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세계 지리가 재밌고 분량도 그닥 부담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이 해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번 6월 평가원이 그러한 추세에 아마 뭔가 로켓을 달아줄 것 같아요. 자, 세계 지리는 이번에 뭐, 한지하고도 비슷하지만, 한지보다 더 킬러 문항 아예 없었고요. 19번 문제가 있긴 한데, 그것도 사실은 어렵질 않았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평가원 10년만 선생님이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어떤 무난한? 쉬웠다는 말보다는 무난한, 이렇게 평이한 시험은 없다. 선생님 생각만은 아닐 거야. 학교 선생님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들 쉽다 그래서 자기가 진력을 다해서 풀었던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자기 약점을 또 찾아봐야 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참 많이 나왔던 문제죠. 자, 1번입니다. 이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고 이게 메르카토로 지도고, 이게 조선초에 제작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죠. 뭐, 그냥 봐도 지금의 방위와 똑같잖아요. 유럽, 아프리카. 그러니까 지도의 위쪽은 북쪽이죠. 2번. 나는 저위도보다 고위도의 면적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메르카토르 지도가 항해용 지도가 가장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 항해용 지도로 만들려면 등각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통 도법이란 말이니까 여러분도 알지만 개념 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원통 도법이 뭐냐면 지구본에다가 원통을 씌우는 거야. 그리고 지구본 가운데다가 이제 불을 밝히면 요게 이제 지구본이 요 원통에 반영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반영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반영되다 보니까 요 적도 부근은 거의 왜곡이 없어도 올라갈수록 요게 요렇게. 얘는 이렇게. 얘가 이만큼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고위도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위도 간 간격이 확대가 되죠.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저위도보다 고위도의 면적이 훨씬 더 왜곡이 심하게 됩니다. 그건 경선도 마찬가지야. 경선은 기하급수적은 아니어도 경선 간격이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다가 북극점, 남극점에서 0으로 수렴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점점점 이렇게 왜곡이 되죠.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념책을 펼쳐놓고 한번 보시면 되고, 3번, 다는 서양의 지리 지식을 수용하여 최한기가 제작한 지도이다. 뭐, 선생님이 이걸 강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기억도 나지 않을 것이고 배운 적이 없을 거야. 패스하셔야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양의 지리 지식을 수용한 지도라면은 이미 이제 신대륙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런 신대륙 지도로서 최한기가 그린 지도는 지구 전후도가 있어요. 이 지도는 우리나라에서 조선이 1392년에 개국을 하는데 바로 10년 뒤인 1402년에 그린 지도로 어떤 그 최한기가 제작한 지도가 아닙니다. 그다음 4번 가와 나에는 그렇죠. 그림바도 있고 그림바도 있습니다. 경위선이 표현이 되어 있죠. 5번 나와 다에는 그냥 봐도 구대륙만 표현이 되어 있죠. 나에는 신대륙, 구대륙이 다 들어있고요. 굉장히 평이했던 문제입니다. 요건 이제 GIS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GIS 문제는 어떤 교과 내용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해설 강의에서 시간을 좀 아끼고자 선생님이 항상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고 3번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난이 문제를 보고 너무 좋았어. 왜냐하면 잘 봐. 이건 우리가 적도를 지나는 키상간이로 너무나 많이 다뤘던 지역이지만 얘와 얘는 거의 다룬 지역이 없죠. 그럼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사하라가 있고 사막은 아닌 것 같은데 스텝이냐 사바나냐 이게 궁금한 거. 얘는 또 봐. 여기 이제 사막이다 보니까 요게 또 사막 주변에 스텝이냐 또 사바나냐 막 이렇단 말이야. 구별의 기준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요건 북반구고, 요건 남반구니까. 북반구 내려 했잖아. 지중해성 기후를 빼면은 어디든 여름에 비가 더 많이 내린단 말이야. 그럼 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녀석 보세요. 이 녀석은 지금 6, 7, 8월에 비가 많이 내리고 나머지는 안 내려. 반면에 또 요 녀석, 요 가 녀석을 보면은 6, 7, 8월엔 비가 하나도 안 오다가 12, 1, 2월에 비가 내려. 그럼 얘는 12, 1, 2월이 여름인 지역이고 이 점선은 요 점선은 6, 7, 8월이 여름인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북반구고 요게 남반구가 되는 거야. 그럼 답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다 같은 경우는 바로 A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건 누가 봐도 지금 계속 엄청난 비가 내려주잖아. 누구? 바로 나 같은 경우 말이야. 가장 적은 달도 60mm가 또 넘는 열대 우림기후의 대표인 키상가니가 금방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그림만 봐도 나가 연강 수량도 압도적으로 많은 걸 알고 건기구기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 또 비가 되는 거고 나가 비가 되는 거고 가 같은 경우는 12, 1, 2월이 우기니까 12, 1, 2월이 여름인 C가 되는 거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거의 열의 아홉인 학생은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이래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수능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라니까. 수능 그런 시험이 아니라니까. 사고력 시험이란 말이야. 끝없이 많은 방대한 지식을 암기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 과정 정도에서의 교과 내용으로 풀 수 있게 출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셔야 돼. 이런 걸 가지고 또 지금 집에 앉아 이걸 또 찾아보고 또 더해서 외우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절대 그건 좋은 방식이 아니야. 이 문제는 그게 초점이 아니잖아, 지금. 이게 무슨 기우냐를 맞추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야, 이 문제가. 진짜로. 그걸 느끼시기 바랍니다.